제2의 인생으로 커피 창업 아카데미를 내기로 한 우리 부부는 커피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간 적이 있습니다. 커피의 본거장에 와 있다는 사실에 흥분됐지만 너무나 열악한 아이들의 주거 환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때 결심했습니다. 나에게 커피를 보내주는 나라의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봐줘야 하겠다라고. 저를 포함한 5명의 우리 파트너들은 수강생이 한 명씩 늘 때마다 아이들을 한 명씩 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렇게 한 명 한 명 커피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생겨났고 어느새 1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.